오늘은 64번부터 66번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문법 문제는 총 11개입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64번. 항상 주어 동사 먼저 찾으라고 말씀드렸었죠. The funds가 여기서의 주어고요. Drive from까지 좀 같이 동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진짜 동사는 drive 이거지만요. from까지 좀 같이 가볼게요. 기금은요. Derive from입니다. 어디에서 비롯됩니다. 나옵니다. 얻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기금은요. 뭐로부터 얻은 거예요? The sales of tickets. 티켓 판매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우리 to 뭐뭐라고 하면 뭐뭐까지 뭐뭐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ticket to, 여기 있네요. 2번. ticket to 명사면요. 뭐뭐에 대한, 즉, 뭐뭐의 티켓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기 전치사 문제로 to가 나온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티켓 판매로부터 얻은 거예요. 뭐의 티켓? 파티예요. 그러니까 파티 티켓 판매로부터 얻은 겁니다라고 하면요. 문장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 파티가 어떤 파티인지 후치수식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후치수식이 뭐냐면 그냥 뒤에서 앞으로 후치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얘가 PP로 쓰일 때는요. 이 명사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PP 된, 진, 받은 명사라고 해서요. 이 동작을 받는 수동 관계라는 것만 좀 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파티가요. 자기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거겠죠. 여기서의 held는요. hold, held. 이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파티가 자기가 연게 아니라 열려진 거기 때문에 PP를 여기 썼고요. 열려진 PP인 거예요. 열린 거예요. 언제요? Last night. 지난밤에요. 어디서요? At his company store. 그의 회사 매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기금은 어디서 비롯됐다? 티켓 판매로부터 비롯됐다. 즉,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의 티켓 판매? 파티예요. 근데 그 파티가요, 열린 거예요. 어젯밤에요. 어디서요? 그의 회사의 매장에서요. 1번 문제부터 좀 가볼게요. 제가 ABCD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건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죠?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문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요, 동사 같은 경우는요, 동사 짝꿍으로 구분해서 풀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for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on이나 within을 보통 씁니다. within. 뭐 다른 것도 쓸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쓰였을 때는 어디에 속하다, 즉 어디 위에 떨어지고 어디 안쪽에 떨어진 거니까 어디에 속하다라고 의역이 가능하고요. drive는 당연히 from이랑 쓰고요. acquire는 대상이 보통 나옵니다. 즉 명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graduate은 from이 나와요. 그럼 지금 뒷구조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저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하는 것도 되지만 좀 빨리 풀고 싶을 때는 빨리 뒤에 걸 봅니다. from이 나왔어요. 그럼 후문은 여기 graduate 아니면 drive일 거고요. graduate from은요, 보통 뒤에 뭐가 나온다? 학교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학교인가요? 아니잖아. 그럼 정답 뭐예요? 이걸로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해석 실력이에요, 여러분. 해석 실력을 푸는 거지만 동사 어휘는 짝꿍으로, 즉 동사 짝꿍으로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가보겠습니다. ABCD 보시면 동사에 장난질을 쳐놨어요. 빈칸 동사 자리인지 보시는 건데요. 앞에 to a party from the sales of ticket 여기 동사가 이미 있어요. 주어 동사 있고요. 여기 뒤에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 동사 있고 문장이 완벽할 때는 제가 여기에 뭐가 들어갈 자리라고 했죠? 부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 부사, 즉 품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이 자리에 후치수식. 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 아니니까 A와 B는 제껴줄게요. 둘다 동사니까. 남은 게 ING, PP면요. 구닥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ING와 PP만 남았을 때는요. 딱 구분 기준이 있어요. 얘네 둘다 형용사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성형사로 쓰일 수 있어. 그러면 형용사의 존재 이유는 뭐야? 명사죠. 그럼 빨리 명사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지금 얘가 꾸며주는 명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파티에 대해서 꾸며주겠죠. 즉, 만약에 앞에 연음에 명사가 등장을 해요. 그럼 얘가 하면 ing고 얘가 동작을 받으면 pp인데요. 만약에 형용사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더 빨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동사 ing면요. 능동이에요. 그럼 얘 대상이 뒤에 또올수 있겠죠. 즉, 대상. 명사가 등장을 하겠지만 얘의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대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 빨리 그냥 빈칸 뒤를 봐요. 빈건 뒤에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Last night은 부사예요. 어떤 하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땐 정답보다 PP 찍고 넘어간다. 선생님, 이걸로 안 되는데요? 해석으로 가세요. 여러분, 파티가요. 지가 holding, 지가 여나요? 아니면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니까 정답 뭐예요? D를 찍고 가시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이, 앞에 완벽해. 근데 빈칸이 뚫렸어. 첫 번째 출제 예제는 품사 문제에서 부사 찍는 건데, ABCD 지금 품사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 두 번째는 후치 수식으로 구분하는 문제고요. 후치 수식의 대표적인 게 ING, PP 중에 골라라 하는 거고, 얘가 하면 ING, 받으면 PP인데, 더 빠른 방법이 ING일 땐 뒤에 대상까지 올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좀더 빨리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D 찍고 넘어갈게요. 3번 가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고요. 빈칸 무슨 자리인지 볼 건데요. 앞으로 가다가 S에서 멈췄어요. 왜냐면 전치사는요, 뒤항상 뭐랑 같이 쓰인다? 명사랑 같이 쓰이고요. 이 명사는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럼, 오케이.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인칭 대명사 목적격, 아니면 재기 대명사, 소유 대명사를 쓸까 하기 전에, 빈칸 뒤에 명사가 있나 확인을 해주세요. 빈칸 뒤에 Companies Store라는 명사가 이미 존재를 해요. 전치사 명사 이미 존재를 해.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올 자리예요? 제가 인칭 대명사 이 문제는요, 딱 그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첫 번째, 소유격 자리. 즉,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려서 너 소유격 자리 쓸수 있어? 두 번째, 너 주어 자리 올수 있는 거 알아? 세 번째, 너 목적어 자리 올수 있는 거 알아? 네 번째, 너 부사 자리 올수 있는 거 알아? 여기서만 결정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 지금 전치사 뒤 명사 이미 존재해. 그럼 명사 앞에 뭘 고르는 문제예요? 소유격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B를 찍고 가시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65번입니다. 이건 해석을 정말 완벽하게 좀 해주세요. Over the past 20 years. 우리 over 하면은 뭐뭐 초과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토익 출제 포인트에 정말 많이 나오는 애고요. 뭐냐면요. Over the past, 그러니까 더가 꼭 들어가야 돼요. Over the past or last 기간 나오면요. 이게 지난이라고 해석되겠죠? 지난 기간, 얘가 뭐로 했던 거예요? 뭐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over, during, in, for, through the 기간이라고 하면요. 기간 동안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온 적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ver, 더 기간이 나오면 뭐뭐 기간 동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구나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난 20년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요, 파크라는 이 사람은요, has PP 별거 없어요. PP 했다, 해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organize, 조직했다, 준비했습니다. several, 여러 fundraising events, 기금 마련 행사를요, 누구를 위한, 뭐를 위한, charitable institution, 자선단체와 community service, 지역 봉사를 위한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해석에는 좀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단어가 조금, 단어를 몰랐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해석을 해보면요, 지난 20년 동안요, 파크 씨는요, 준비했습니다, 조직했습니다, 여러 기금 마련 행사를요, 뭐를 위한요, 자선단체와 지역 봉사를 위한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 이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ABCD. 이거 전치사 어휘 문제는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석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가보면 뭐뭐 the past 20 years. the past 기간. 후보는요. for, during, over, in이어서 뭐뭐 동안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답? A 찍고 가는 문제입니다. over가 뭘로 쓰일 수 있다? 뭐뭐 동안이라고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ABCD 가겠습니다. 동사 가지고 장난질을 쳐놨어요. 빈칸 동사 자리인지 볼 거예요. 여기 앞에서 끊겼고요. 주어 있고요. 뒤에 동사 없기 때문에 동사 확실합니다. 이 순간 없어지는 놈은 없어요. 두 번째 수일치를 가보면 얘가 한 명이기 때문에 S 붙고요. will은 됐고요. has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버렸어. 세 번째 뭐 하라? 능동 수동 구분해라. 오케이. 얘 능동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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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동사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얘가 수동입니다. 여러분, 수동은 비동사 이 be, 뭐 is, was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나서 PP 형태가 있어야지만 수동인 거예요. 그럼 얘는 수동이야. 여러분, 제가 능동 수동 구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능동은 뒤에 대상, 즉 명사가 나온다. 수동은 이미 대상이 주어 자리에 왔고 수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뒤에 대상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빈칸 뒤에 대상, 즉 명사가 있나 봤더니 several fundraising events라는 명사가 등장해버렸네. 그럼 수동태는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시제까지 가는 거야, 시제까지. 그리고 여기서 저는 요 놈을 봤잖아요, 여러분. 요 놈. 요 놈은요, 세트 표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over for during in the last past 기간, 즉 지난 이 기간 동안요, 어떤 주어가 PP해 왔습니다. 즉, 과거에 어떤 그 기간 동안 얘가 PP했다 혹은 해 왔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인 거야. 현재 완료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찍고 가는 겁니다.
A가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인 건데 현재를 쓰면 안 되고 미래를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A, B를 제끼고 C를 골라도 되지만 그냥 이 세트 표현을 좀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A, B, C, D 보시면요. 이거 보면 수량 형용사 느낌이 팍 나요. 뭐냐면 several 보시면 뒤에 가산이라는 건 셀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복수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each는요. 셀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이거기 때문에 각각의 단수 쓰시고요. the whole도요. 가산이에요. 전체의 이런 뜻이지만 얘는요. 단수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much는요. 많은이지만 셀 수 없는 표현에만 쓸 수 있고요. 얘도 단수 형태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드렸지만 애초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럼 빈칸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되죠. fundraising event. s가 붙었네. 단수, 복수. h 구하시는 문제. several 많이 나옵니다. 그냥 몇몇, 여러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several 뒤에는 가산 복수명사라는 건 s, es, is가 붙은 거. 이거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대변인인 K, C라는 이 사람이요.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뒤에 that이라는 게 지금 생략됐어요. 왜냐면요. the project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expect that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일 것이라고 예상 기대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아가시고요. 기대합니다. 프로젝트가요. will take 5 years to complete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take가 있고요. 시간이 나오면 우리 take가 가지고 가다잖아요. 근데 시간이 나오면요.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투동사가 나오면 투동사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세트 표현이라는 거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5년이 걸릴 거예요. 프로젝트가 5년이 걸릴 거예요. 뭐 하는데? 완료되는데. 즉 프로젝트가 다 완료되는데 5년이 걸릴 거예요. 컴마. 하지만 이게 예시요. but이랑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cautions가 여러분 여기서 명사로 쓰였을까요? 동사로 쓰였을까요? 전 이거에 조금 헷갈리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경고 이걸까요?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경고합니다일까요? 여기서는요.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얘가 expect가 첫 번째 동사고요. but 두 번째 동사가 이어진 거예요. 즉, 이 대변인이요.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경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했어. 5년이 걸릴 거라고 기대했어. 하지만 경고했어. 주의를 줬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caution that 주어 동사면은 주어가 동사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다는 거예요. setback이라는 게요. 차질이에요. 이래서의 그 차질이요. may still occur. may 동사 나오면 뭐뭐일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발생할지도 모른다. 차질이 여전히 발생할 수도 있다. 5년 정도 예상하지만 5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걸 쓰게 된 거죠.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의 preparation 보시면요. occur, happen, take place, arise, come up 모두 다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동의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석하고 문법 문제 갈게요. 대변인인 KC라는 사람은요. 기대합니다. 혹은 예상합니다. 프로젝트가요. 걸릴 거라고요. 5년이요. 뭐 하는데? 완료되는데. 하지만 경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setback, 차질. 이래서의 그 차질이 여전히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봅시다. A, B, C, D 동사 관련된 문제예요. 빈칸 동사 자리인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주어고요. 이 빈칸 뒤에 얘가 동사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주어 또 명사가 이렇게 연이어서 올 수 없어요. 이 전체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 전체 지금 여기 이어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주어고 여기 동사 나올 거고 이게 다시 주어고 동사 나오겠네. 왜? 여기 대시 생략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거 파악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ing 붙은 거, 투동사 붙은 거 제끼시면 동사 자리 ad 제외가 되고요. 수일치 하시면요. 얘 한 명이기 때문에 s 혹은 is를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둘 다 가능하고요. is 뭐예요? 능동, 수동이에요. 능동은 뭐라고요? 능동 뒤에 대상이 나오거나 얘는 수동은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네요. 얘 같은 경우는요. expect that 주어 동사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써야 돼요? B를 쓰면 됩니다. 얘가 예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예상한 거예요. 뭐를요? 프로젝트가 걸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능동을 써야 된다는 거. B 찍고 가시면 됩니다. A, B, C, D 동사 관련된 문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have, take, get, for 뒷구절 한번 보는데요.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과 쓰여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take이기 때문에 그냥 be를 찍고 가는 문제. 동사 어휘 문제에서도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A, B, C, D 보실게요. 예스는요 뭐랑 똑같다고요? but이랑 똑같고요. for는요 명사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주어 동사 comma for 주어 동사 이렇게 와서요 얘가 왜냐 하면 이라고 해석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케이. meanwhile은요 그냥 부사예요. 주어 동사 문장 끝나고 meanwhile 주어 동사 이렇게 하는 거고 instead of 명사가 옵니다. 오케이. 뒤에가 어떤 구조인지 볼 건데요. 지금 앞에는 주어 동사 구조고요. 컴마가 있고요. 갑자기 이게 뭐라고요? 동사라고요.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주고 동사가 왔다. 그럼 일단 C는 안 되겠죠.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얘 지금 명사와야 돼서 안 되고요. for도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H고 가는 문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하지만 동사하다라고 해서 문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A, B, C, D 구조로 안 되면요. 그냥 정말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66-4번 가볼게요. 얘도 좀 가볼게요. that 같은 경우는요. 주어 동사 혹은 동사 올 수 있고요. drink 명사 올 수 있고요. overall은 그냥 부사예요. 주어 동사 문장 끝나고 컴마 주어 동사 부사하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없고요. while 주어 동사인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uring 없애고요. 지금 이 C가 올 수 없는 이유는요. 앞에 거 문장이 완전 끝나야 되고 뒤에 거 컴마 이런 식으로 이어줘야 되지 이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못해요. 그래서 C도 제끼겠습니다. while 주어 동사. 그럼 이 구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caution이 뭐라고요? 동사라 그랬죠. caution 뒤에 주의를 준대요. 경고를 한대요. 그럼 어떤 내용을 경고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져올 수 있는 게 that 주어 동사예요. 즉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하나의 내용이 나와버린 거예요. while은요 여러분 얘가 얘부터 즉 while이 여기 들어가면요. 이게 부사절 접사라고 해서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얘가 없어져도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경고한다. 뭘 경고하는데? 아직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뭘로 쓴 거다? A라는 걸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한대요. 뭐를요? that 내용이 나오는 거야. 차질이 생길지도 여전히 생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이거 T는 안 될게요. 동사 뒤에 that 주어 동사라고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이 내용을 뭐하다? 동사하다라는 이 구조로 쓰이는 동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caution that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 구조 하나 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5번도 해서 가볼게요. 동사 여전히 문제인데요. 오케이. 너무 땡큐한 문제였어요. 왜요? 조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동사 원형만 찍고 가면 된다. C 찍고 가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요. 오늘 64번부터 66번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하셔서 해석 위주로 꼭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니까 해석 위주로 복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